Thank you.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주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외국의 침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게 사사기의 그 역사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저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침략이 와가지고 완전히 속국이 됐어요.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웅덩이에 숨어 있고 굴 속에 있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지금 기드온도 숨어서 뭐라고 했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니 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 다 뺏어가니까 움츠려 있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예. 자,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어떤 상황이에요? 숨어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 환경의 압박감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숨도 못 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고개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걱정 마라. 너네가 다 해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자화상을 바꿔줘요. 큰 용사여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 숨어있는데 무슨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큰 용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세상에서는 별 볼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볼 때 큰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화상이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갑자기 그 말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사병이 딱 고삐를 잡았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아 대위 고맙다. 대위 아니었거든요. 언급결에 대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대위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단식당에 밥 먹고 대위 계급장 다 하고 야 이 사병네 뭘 아이고 총 사는 거 나한테 대위라고 했다고. 아이고 지금 사령관이 모르고 언급기 한 얘기 몰라서 그랬어요. 사령관이 한번 나한테 대의라 했다고. 끝까지 난 대의라고. 대의 형성해보니까요. 나폴레옹이 대의급 다뤄줬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큰 용사라면 용사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큰 용사여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미디안을 구원해라 딱 그랬어요. 오늘 이 사명 우리에게도 민족을 구원하라.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원이 이랬어요. 나는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 주님만 의지한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한데 1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시대 반대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더라. 여러분 함께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하냐면 재물을 드려요. 재물을. 예, 그 재물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자, 이 고기에다가 국에다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반석을 대니까 불이 나왔어요. 그 불로 타졌어요. 여러분 이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하늘에 불 떨어져 놀라운데 바위 덩어리 위에서 바위가 쪼개지고 불이 나왔다. 이건 영적인 예수님이 반석으로 오셨고 주님 몸을 깨뜨리셔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의 불체험을 주시게 되는데 이 예배가 상달된 예배는 불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미디안의 고통, 경제적인 문제, 많은 압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셔요. 그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만난데 예배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에서 놀라운 역사의 수준 믿습니다. 그래서 불을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뭘 사명을 줘요. 그것이 뭐냐면 공중권세 사단의 것을 깨뜨려라. 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지금 이걸 실행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많으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바알 아세라가 뭘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바알 남신, 아사라 여신, 그 남신 여신이 결혼해 갖고 풍요신으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적인 것은 물질에 복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섬겨. 두 가지라 섬기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찍어버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알 아세라는 뭘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내 인간 수단 방법계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내게 복이 온다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내 인생 책임질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근데 여기서 기도원이 밤에 종을 10명 데려가서 다 찍어버려요. 왜 밤에 낮에 떳떳이 어제 그랬을까? 아, 여러분 여기 난 기도원 지혜라고 봐요. 지금 전 세상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데 자기가 혼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밤에라도 찍었죠. 찍어서 없애는 게 목적이지 싸우는 게 목적이지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이런 두려움도 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한 것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무대뽀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게 거기에서 잘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대가요.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이 막 떼거리로 벌떼처럼 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보니까 6장 34절에 말하기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이만이 강림했으며 나팔을 불매 아벳을 요소기 다 모여 그를 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농사꾼이에요.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병 모집한다가 누가 오겠냐고 지금 다 숨기 바쁜데 근데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신임에서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군대 징집 영장이 왔어요. 안 가면 헌병이 잡으러 오니까 가지 누가 하고 싶어 갑니까? 근데 그때 상황은 헌병도 없어요. 기도원은 권위도 없어요. 근데 기도원이 오라고 했는데 누가 오겠냐고 지금 전쟁에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니까 성신이 강림하니까 오늘 인간의 불가능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는 성령 충만, 성령 강림입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고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실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주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예.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기는 이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의 품속에 살고 예수님 살아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자 그 너희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가라.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항상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을 것은 나팔을 부으니까 그 다음에 군병이 모집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나팔 불다가 아이고 기도 너나 죽어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몸을 드러내고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나팔 말씀이면 나팔 불 때에 성령이 오게 되고 군병이 모집이 되죠. 모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원이 역시 그래도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내게 확신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좀 시험 좀 할게요. 정말 하나님 나에 오신 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양털을 놓고 밤에 놔뒀을 때 양털에게만 이슬이 잔뜩 내리고 주위에는 완전히 사방이 바싹 땅이 마르게 해줬어서 이슬 하나 없이 그 돈이 없고 그들여 가지고 양털 짜니까 물이 막 나옵니다. 이야,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떻게 이제는 양털에는요 이슬 내리지 않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줬어. 그때 또 그들의 기억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기드온이 인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도하고 기드온의 믿음을 키우잖아요. 막 불의 사자, 하나님 놀라운 역사, 대단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쓰시고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기에도요 사실 속으로 떨어요. 저도 많이 떨 때가 있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왜 또 이 문제 앞에 내가 마음이 눌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자신이 참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이 참 은혜로 역사했다. 제가 학교 근무하다가 조금 대리지만 나 부업을 한 게 이제 그게 잘 될 줄 총판되고 나니까 사표 다 내고, 목회라 사표 내는 게 아니에요. 사학과 큰 내가 사장 되려고 했어요. 얼굴 보세요. 사장감 아닌데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다 사기만 당하고. 근데 이제 신학교로 갔습니다. 빈손으로. 근데 제가 달방 생활하고 등록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시골 농촌교회 하나 가려고 했는데 마침 화순 능복교회에 나왔어요. 재직에 당회장까지 인사했던 게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결국 안 보내고 말았는데, 그때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제가 마음먹었어요. 꿈에 부풀었습니다. 동쪽에 3, 40명 모인 교회에 내가 열심히 가서 전도해가지고 70명만 모이면 무엇이 소원인지 아세요? 제가 다녔던 신앙교회 이화림 목사님 다 모시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 근데 사실 속은 무슨 속이냐면, 아이고 박집사 바보같이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 그 무능하단 말 듣기가 싫으니까 그 목사님이 앞에서 배가 시키게 갖고 박준사 잘했어, 야 교회 부흥됐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내 꿈은 70명 모여갖고 내가 섬겼던 그 당회장 목사님, 옛날 이하래 목사님, 그 목사님 모시고 정말 무능하단 말 듣기 싫고 너는 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 남자는요 제일 싫은 것이 무능하다고만 제일 고통스럽고 괴롭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어, 그 인정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꿈도 그때는 못 가서 안 됐지만은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해봐요. 야, 나는 그래도 70명 넘었잖아요. 제가 목표 달성됐지요. 할렐루야.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거기 가면 한 달에 쌀 한 마리 다 떼준대, 매달 12만 원 준대, 그거 가도 못한 사람이 간다고 그 돈 자랑하고 쌀 준다고 자랑하고, 예, 달방 생활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별 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따듬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 만들었어요. 나를 변화시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뜨려 쓰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 쓰신가 보니까요 나팔 몇 명,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래서요 두려운 자 더 나가라, 만 명 남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대요. 왜? 너희들이 이 숫자하고 싸우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할까노라. 그래서 이제 마음에 300명 뽑았는데, 오늘 설교점에 나는 300명에 속하나요? 그 여러분이 300명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300명에 속했을까? 그들을 딱 데리고 훈련 가운데서 목마른데 물가로 갔더니요 목이 마르니까 뛰어가가지고 개처럼 핥아먹고 무릎을 꿇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탁 적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물을 딱 따가지고 손을 잡고 좌우를 살피면서 딱 여유 있게 먹은 사람 딱 뽑은 게 300명이에요. 300명. 이게 영적 의미가 깊은 뜻이 있어요. 목마르다고 무릎 꿇고 개처럼 물 핥아 먹고, 안 돼.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사방을 볼 수 있어야지. 그런 사람 300명. 결국은 73대 1이더라고요. 야, 지금도 하나님의 쓰신 종이 그렇게 적구나. 영의 사람이 적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무슨 이력서에서 학력이 좋아갖고 뭐 대학원 나오고 그게 안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속을 이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공격 명령이 왔습니다. 7장 9절에 말하기, 이 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적진을 쳐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무대뿌려 된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응답받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다 네게 주었다. 여호사에게 발바하는 걸 다 너에게 주었느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살면, 주님 사랑하고 성령 인도받으면 이미 우리는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을 싸우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습니다.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300명 가지고 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요? 야간 기습작전을 갔는데, 자, 하나님이 또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저들이요, 보초병들 서로 얘기를, 야, 내가 꿈을 꿨다. 뭔 꿈? 아, 보리떡 한 덩어리가 싹 들어오더니 그것이 보리떡이 우리 진을 다 이겨버리더라. 그게 뭐요? 그게 기드온 여호와의 칼이요. 그래? 이미 저들이 간담회 써내려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이 사람 역사했고, 그때 저들이 가갖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벌벌 떠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싸워놓고 있구나. 저들 꿈속에도 이미 역사해갖고 벌벌 떨게 만들고, 그 보초병이 꿈꾸고 그 자리에 또 듣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해갖고, 야, 담대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의 무기가 뭐였는가 보니까, 7장 16제 보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니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쏘아야지, 뭐야 이게 지금 뭐냐고, 나팔, 빈 항아리, 항아리 횃불,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무엇이 빈 항아리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능력이 심히 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자면 알게 하랍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은 항아리, 햇불은 성령, 나팔 복음, 이것 가지고 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뭐 돈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아니에요. 오늘 영적 싸움은 내 안에 성령의 햇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지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통제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건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키입니다. 성령으로 일한 모든 것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예수님이요, 모든 방법도 성령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한 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성령 충만해도 영적으로 못 이긴 사람이 있더라고. 아, 충만하면 됐지 못 이겨요. 마지막 관문이 있느니라, 단계가 있느니라. 뭔 관문이 있어요? 봐, 7장 20절 보니까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세불 들고 우스를 나팔고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도는 칼이여. 자, 지금 100명씩 세대 야간 기습이 가지고 그냥 항아리 안에 뭐 있어요? 횃불. 근데 여기서 항아리를 부수고 깨뜨렸어요. 부수고. 그 여호와의 기도에 칼이야 하니까요. 와 하니까, 아이고 저기들이 있다가 그냥 자기들이 13만 5천 명끼리 막 연합군이 싸우기 시작하고, 막 구경만 해도 자기들이 자기끼리 싸우다가 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키는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횃불인데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를 부수고 이게 키워요. 항아리를 부숴야 돼요. 항아리 뭐예요? 내 자아를 깨뜨려. 부서져. 죽어. 못밖에 죽었나니 좀 해봐.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거 여러분요. 부활의 영광 내 안에 주님이 살려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 문제된지 뭘 아세요? 90% 죽었어. 아니 10% 살아서. 아니 그래서 죽을랑 말랑해. 중간에 딱 끝내니까 또 터져 나오네. 아니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데 아직도 안 죽어서 문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나가려면 항아리를 부숴야죠. 깨뜨려야죠. 날마다 성령에서 자아가 깨어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부수진 거예요. 원수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른밤 왼밤 내밀고 이건 너무 힘든데 거기까지 가면 그만큼 강하게 성령 역사하게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이고 원수를 복을 빌어주라고요? 이게 능력이다. 한번 그렇게 해봐. 때로는 인간과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아요? 진짜 대인들은요 그 얄팍한 자존심 생각 안 씁니다. 미안하다고 좀 해요. 남편 그냥 여보 난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을 위한 여자야 한번 그렇게 아양도 떨어보면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매니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죽을 때 생명이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횃불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깨져야 부서져야 되는데 여러분 향나무는 도끼로 찍을 향기를 낸답니다. 에요, 내 안에 향이 있으니까 어? 누가 나를 건드려봐 진짜 건드려봐요. 이 정도면 꼬라인데 성령이 일만 아는 애 이야 대단하다. 그때 향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방해하신 원수는 내 자아고 내 생각이고 내 이론을 내 방법이고 내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 말씀입니까? 응?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죽어버리면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하기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 참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참아야 돼. 꾹 참고 내가 한마디 해보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잘했어. 그런데 그걸 다 그 죽어지고 대답을 다 들어주고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꾹 참아봐. 꾹 참으면 왕은 내 마음대로 왕이거든요. 여기서 참으면 네가 하늘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면 왕은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예요. 우리 남자들 아마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어? 상사가 뭐 말하고 안 입고 아닌데 그냥 욱박지르고 또 나이가 나보다 적은 사람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밑에 고분고분 보는고 아 그냥 고개 숙이고 안 입고 고 치사하고 세상 말로 더럽기도 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에휴 내가 이거 딱 사표 쓰고 그냥 근데 꽉 한마디 해보고 나오고 싶어 꽉 하고 근데 애모대요 애모드시냐고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도 한 달 월급 나오면 그건 갖다 줘야 되잖아요. 내 처자식 어쩌냐고요. 등록금 어쩌냐고요. 쌀 떨어지고 가스 떨어지면 어쩌냐고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창피 다 당하고 집에 와서는 그런 말 못 합니다. 그저 의젓은 있는 것 같아도 속은 썩어요. 썩어. 사업한 사람 얼마나 힘든지 돈에 쪼달리고요. 빚쟁이가 돼요. 제가 옛날에 안 된 게
더 힘들 때 밤에 늦게까지 당하고 돌아다니라고. 잘된 사람 일주일 퇴근이라도요. 더 고생을 해. 더 힘듭니다. 사람 만나고 되고 사정해야 되니까. 그 보이는 들은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고 주님 연단 받고 훈련 받습니다. 내가 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영의 사랑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요 저기들끼리 적군이 다 싸워 깨끗이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인격이 나오는데요. 이제 8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야 너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 부르지 아니했지? 우리 같이 내 어쩌면요 크게 다투는지라. 아 이기고 오니까 소인배들이 달라들었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이제 더 큰 지파거든요. 그때 기도인이 뭐라고 대답한 거 잘 보세요. 8장 2절에 기둥이 그들에게 된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스의 만포다 낫지 않냐? 자, 너희들이 끝물 포도 닿았다고 처진 거리가 내 첫값보다 낫다는 것은 너희들이 최고다. 탁 높여주고 낮아주고 섬겨주고. 기둥의 훌륭한 인격이 있어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요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냥 미안하다. 너희들이 잘했어. 공을 다 돌려보니까 딱 숙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장부 기질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사람 됐고 영의 사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놀라운 사람을 통해서 300명이 훈련됐고 기도 밑에 있었기 300명이 다 복받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살았어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가 되면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상 이런 생각하죠. 주님 내가 잘 배운 것이 없어요. 학력이 짧아요. 재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잘나지 못했어요.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서 크게 일하고 싶은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하나님 손 좀 대주려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 능력 좀 받으려고 하나님 도와주려고요? 왜 하나님이 못 쓰시냐? 왜 못 써요?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 방법으로 네 생각으로 네가 앞서가잖아. 응답도 없이 마음대로 이러고 저질을 놓고 어쩌란 말이야. 너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문제란 것을 아직도 모르니? 네 생각 얄팍한 생각 제시인 수단 방법 깨 내려놔. 하나님을 의지해. 야 모세가 어? 홍해 바다 건너고 그 백성 구원할 때 뭐 군대가 들어갔니? 말은 지팡이 하나였어. 어? 모세 그거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열 가지 지향을 내리고 왕을 무릎게 만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겠지 않니? 오늘 내가 마름 지팡이 같다 하더라도 내가 연약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험악한 인생을 걸었다고 고백했는데 그가 언제 분열 체험 깨어지고 부서졌는가? 형이 400군사 가지고 죽이러 온답니다. 홀로 답답해 외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야곱이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야곱이 깨가 나가지고 자기가 두 달에 도망가려니까 환두병을 시키니 그때 하나님 마음에 달 내게 복주소 복수소.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지요. 이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하고 직접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하나님 만나면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겠다고 막 매달릴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것입니다. 기도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야곱 보세요. 자 형이 오는데 상황은 바꿔진 거 없어요. 형이 와요. 형이 안 온 거 아니에요. 형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형한테 쩔뚝쩔뚝 가요. 가서 일곱 번 절을 해. 완전히 엎드려서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 보니까요. 야곱이 쪽 빼고 갔으면 이놈 했을 거예요. 근데요. 아이고 그냥 쩔뚝쩔뚝 저녁에 기도하다가 눈물자국 나고 옷은 흙먼지 묻어갖고 아주 흥클해져갖고 초라하고 짠하게 보여갖고 그냥 형이 와갖고 꽉 껴안고 웃어버리잖아요. 울어버려. 근데 야곱 보세요. 내가 형이 얼굴 보였는지 하나님 얼굴 같아. 내가 처음에는 참 간사스럽다. 어떻게 하나님 같지 뭐요? 근데요.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형이 무서운 게 하나님 얼굴처럼. 내가 은혜 받으면요. 형 죽이고 살 하나님 손에 있고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그게 놀라운 역사이로서 야곱은 복된 인생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형 같은 고난도 하지만 내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돼서 영의 사람 돼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복된 누가 되시고 사랑의 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